아, 우리 라비씨 지금 노래 따라 부르고 대단하네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성장하는 분들 모셨습니다. 더 핫하게 더 멋지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찐 아티스트. 이분들의 출발지는 열정이고요. 이분들의 도착지는 행복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솥밥을 먹게 된 사장님과 소속 가수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라비씨, 휘인씨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비입니다. 휘인입니다. 사장님부터 보는 라디오 보시고 네. 아이컨택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도둑 라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둑 옆에 있는 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보는 라디오 보시는데 아니 궤도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진짜 완전 핫한 예 마스크에다가 모자에다 아 오늘 대단하세요. 라비 씨 맞긴 네. 맞죠 라비 씨? 네, 아닙니다. 아니, 목소리 목소리는 뭐 100% 우리 라비 씨네요. 아 랍 사장님 혹시 앞이 보이시나요 정유진님이? 네, 보입니다. 예. 네. 이게 딱 정확히 여기 딱 걸쳐지는 각도에 딱 눈썹 라인에 딱 붙여지면은 네. 선명히 보입니다. 아, 잘 보입니다, 여러분. 네. 네. 아, 두 분 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만나고 진짜 싶었습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고 우리 라비 씨가 또 2년 만에 또 나온 정규 앨범이어 가지고 네, 또 중간에 또 뭐 오랫동안 예, 볼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해외 지역 10개 지역에서 예, 음원 차트 1위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아니 어떻게 글로벌 존재감을 입증하면서 활동을 시작하는 그 마음은 어떤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좋아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 저도 뭔가 앨범 냄과 동시에 뭔가 내길 잘했다라는 예. 생각이 그래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크게 실감은 안 나죠? 어떤 거가요? 뭐 이렇게 막 10개 지역에서 내가 음원 네, 차트 맞아요, 1위를 맞아요. 했나 내가 만든 네, 음악이 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네, 사랑을 받고 있나.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외에 이제 계신 팬분들 지금 못 뵌 지 조금 돼가지고 네. 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빨리 좀 뵙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하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2월에 뭐 한국에서 콘서트가 있고 3월에 또 이제 미국 쪽으로 해외로 콘서트 나가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휘인 씨하고 라비 씨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니 이 조합은 뭔 조합인가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저희가 이제 두 분이 한솥밥을 먹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네. 준비한 워밍업 퀴즈가 있습니다. 네. 예, 워밍업 퀴즈 예.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저 휘인은 라비가 수장으로 있는 더라이브 레이블의 에일리에 이어 두 번째 소속 가수가 됐는데요. 예. 우리 회사 식구들이 라비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랍사장 네. 2번 랍스터. 휘인씨 웃겨요? 휘인씨 왜 보기 드립니다부터 웃는 거야? 랍스터가 웃겨가지고 랍스터 너무 웃기죠. 랍스터 예 랍스터 비싸지 예. 비싸죠.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세 분께는 원 플러스 원 커피 쿠폰 쏩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직후 박소연의 러브 게임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예. 아 라비 씨의 두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의 위너를 이제 네. 직접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데 아마 이런 포인트를 좀 특별히 들어주세요라고 우리 또 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 원곡 같은 경우는 이제 SC 아일랜드가 네. 함께 했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공연하거나 뭐 이렇게 라이브를 할 때는 솔로 버전으로 또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거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지 네. 않을까. 맞아요. CD하고는 또 다른 느낌. 네, 네. 오늘 또 무대하고 아니 그래서 무대 보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무대 못 봐가지고 저도 오늘, 못 봤어요. 그죠? 아직 라비 씨도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 팬들만 봤습니다. 방금 끝났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전에 끝났대요. 그래서 저도 라비 씨도 아직 못 봤는데 어떻게 있나? 준비하면서 이미 지금 나가고 있어요. 준비하면서 좀 뭐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 첫 무대 어땠는지. 제가 이제 녹화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한 두 번째 녹화쯤인가 제가 좀 오케이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저를 보면서. 예. 저 친구 너무 흥분했는데 너무 달리는데 그 친구 지금 제가 하면서 재밌었어요. 예. 또 이렇게 방송도 혼자 제가 MK 나간 것도 아마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라비 씨가. 예. 저 친구 흥분했는데 그래서 조금
좀 다운시켜야겠다. 침착하게 해야겠다. 네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완성도 높은 컴백 무대 여러분이 이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흥분해서 달리는 예 랍스타는 아니고 예 라미 씨의 모습을 여러분 열정을 좀 봐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다른 느낌으로 지금 라미 씨가 목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그냥 좀 편안하게 럽게임의 또 편안한 버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너 박수로 청할게요. 오케이 네 맘대로 해도 돼 난 네 말을 적어 머리에 새기고 이제는 행동으로 안분에 떨어져 돼 난 네 주먹 속에 섞여 혼이 나도 입술이 닿아줄 거야 이 소만 Mr. You're a winner 망설지 않아 사랑아 이겨 Baby so man Mr. You're a winner 망설지 않아 사랑아 이겨 최근 난 참 신경질적으로 착해 그런 걸 넌 매일 아무렇장 K&A yeah. 사랑아 참 넌 구체적으로 화를 내 어려운 걸 오늘도 하게 해서 미안해 Oh baby sorry 또 미안한 게 sorry 핑계를 절대 소리로 내는 헛소리 나는 사랑아 경례 Oh we are purple day 매일 또 술이 밤에 핑계 소리로 내는 게 소리 또 해버렸네 어떡해 네 말이 다 맞지 뭐 절대로 틀린 말을 할 리가 없어 난 토르대지 않냐고 바로 멍석처럼 널 반응 그대로 벌써 널 풀어줄래 과가 넣었어 이거라도 아닌 것만큼은 절대로 안 봐도 덤벼 다 줘줄 거야 이 소만 Mr. You a winner 메시지 하나 사랑아 이겨 Baby 소만 Mr. You a winner 마사지 하나 사랑아 이겨 절대 아냐 baby 너에게 빛에 세우고 싶잖아 절대로 너에게 절대 아냐 baby 너에게 소리 높이고 싶잖아 절대로 너에게 Win or lose or win or lose 넌 사랑을 승패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맹신하고 나를 더 보채고 수시로 불러내줄 ring 위로 Fight 아니 그저 혼이 나지 사랑아 내가 어지감이 내게 덤비겠어 흰 수건을 던져 꺾음하는 아니 머리로 건설 넌 올바른 말을 참 아름답지 않게 잘 만들어내 넌 이미한 말을 반복하고 아무렇지 않게 몇 번을 더 말해 눈 빠르게 내리고 두 손이 닿도록 미안하다 빌어 워, 네 말이 다 맞아 날 이겨 워, 네 잔소린 평생 안 지겨 워, 그래 너라면 난 그래 너라면 다 괜찮아 바보가 될래 피스 워 No matter what 너랑 다투고 싶지 않아 피스 워 워 사랑한 나를 이겨줘 영원한 나의 winner 오케이 네 맘대로 해도 돼 난 네 말을 적어 머리에 새기고 이제는 행동으로 한 분에 따라도 돼 난 네 주먹 속에 섞여 혼이 나도 입술이 다가줄 거야 이 소만 Mr. You a winner 내 세지 않아 사랑아 Baby 소만 Mr. You a winner 맞서지 않아 사랑아 이겨 져서 이겨내려는 건 절대 아냐 Baby 너에게 빛을 세우고 싶잖아 절대로 너에게 져서 이겨내려는 건 절대 아냐 Baby 너에게 손이 높이고 싶잖아 절대로 너에게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와 하면서 아 어땠어요? 우와. 너무 더웠어요. 아 이거 패딩 벗고 싶다. 언제 벗지? 언제 벗을까 했는데 쉬는 구간이 없는.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안 달릴 수가 없어. 이게 처음에 조금 그렇죠. 계속 네, 맞아요, 달릴 맞아요. 수밖에 없는 맞아요. 스타일의 음악이어가지고 신나는 곡이라. 어떻게 오토바이 같아요. 막 대지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같아요. 어 진짜로 막 그, 막 부릉부릉부릉 맞아, 하다가 맞아, 맞아, 그냥 맞아. 시동 걸리면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그래서, 어 근데 언제 벗을 지금 벗을까? 아니. 그래서 제가 보신 다시 한번 보시면 제 손이 중간에 한번 여기 올랐다가 아니다 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음악을 만들 때 그래도 한 잠깐 이렇게 좀 쉬는 구간을 보통 만들어야지 솔로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자켓 벗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음악을 달리게 만들면은 어떻게 뭔가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안 부르면 되는데 네. 중간에 잠깐 좀 안 부르고 그렇죠. 벗으면 되는데 그냥 뭐 쉬는 구간을 둬도 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틀어지면 뭔가 계속 부르고 싶어. 네. 아 라비 씨는 그러니까 한 번 질주하면 이게 멈추기가 네. 힘들어. 네. 그냥 시동 끄든지 그렇죠. 아니면 달리든지 달리든지. 네. 맞습니다. 아 이제 랍사장 오늘 정답은 여러분 1번 랍사장이었습니다. 아 이랬어 예. 랍스터 아니었어요? 아 랍스터 아니었어요 랍사장. 근데 랍스터도 재밌죠. 네. 아, 랍스터라 불러야겠어요. 네 재밌어요. 랍스터 귀엽거든요. 네. 예. 랍사장 아 휘인 씨 옆에서 이제 본업 모멘트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뭐 일단 본업을 잘하는 거는 뭐 물론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예. 저는 옆에서 항상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오빠가 진짜 부지런하고 진짜 정말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진짜 너무 존경하고 예. 너무 멋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라비 씨가 딴 사람을 두고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부터. 왜냐면 에일리 씨 나오면 에일리 음악 만들어 북구뚱 만들어 근데 본인 또 예능 1박 2일 하고 있어. 본인 앨범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휘인 씨 노래 만들어 수록곡도 다 해. 그러니까 이게 어쩔 때는 저 저작권료를 혼자 진짜 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열일을 하는지 네,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근데 또 휘인 씨도 또 대단한 게 우리 휘인 씨도 음악 작업 열정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예전부터 정말 남달랐는데 라비 씨하고 저는 딱 만나서 이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휘인 씨도 이제 앨범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두 번째 미니 앨범 예, 이 이야기 이어갈 텐데 음악 방송 1위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 축하. 멋있어, 대단해. 어 진짜 수상 소감도 진짜 너무 잘했는데 그죠? 네. 잘했는데 혹시 못한 아 이 얘기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있어요? 아쉬운 거 있어요? 어 뭔가 아쉽거나 미련이 남진 않고 그냥 앞으로 이제 나올 앨범들을 더 이제 좀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라비 씨가 그 수상 장면 캡 쳐해가지고 올렸는데 네네. 그때 느낌 어떠셨어요? 진짜 약간 그때 비로소 진짜 약간 한 가족이 된 것 같고 예. 오, 그때였어? 아니, 그 전,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비로소, 아이고. 가족이 되기가 쉬운 게 아니야. 가족 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럼. 근데 비로소 네. 그때야? 진짜 그게 실감이 확 나면서. 가족이구나. 아, 뭔가 이렇게 회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너무 기뻤어요, 진짜. 그 오묘해라는 곡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제 네. 라비 씨가 이제 건넨 곡을 딱 들었을 때 첫 느낌이 어땠습니까? 왜 그 들을 때, 어, 이거 진짜 나를 생각하고 만든 곡인지 뭐 이거 알잖아요. 네, 아니면 네, 네.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온 곡인지 뭐 대충 느낌 오잖아요. 네, 네, 네. 어땠습니까? 근데 이제 오묘에는 이제 초안이 이제 네. 외국 작가들이 이제 네. 초반에 보내준 거를 이제 휘인이랑 네. 해서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만지고 이렇게 네. 또 수정하고 네. 했었던 곡이었어요. 오로지 휘인 씨만 생각하며 쓴 곡이다. 그렇죠. 그럼요. 왜냐면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묘해가 그치요. 휘인 씨가 들은 느낌 얘기해 주세요. 어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어, 바로 이제 오빠한테 이 곡을 타이틀로 하고 싶다라고 말을 예. 했었고 좀 제 취향에도 굉장히 잘 맞았는데 굉장히 좀 대중적이기도 하면서 계속 맴도는 어, 멜로디를 또 가지고 있다 생각해서 어, 처음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었던 아, 곡이에요. 오묘해, 예. 묘하다 이런 거 본인이 좀 느낌이 딱 왔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타이틀곡 선정이 됐고 결과 굉장히 맞아요. 좋았습니다. 맞아요. 아, 라이브를 먼저 듣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아, 이게 CD구나 오늘. 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달렸네. 제가 너무 이렇게 갑자기 달릴 때가 있거든요. 예. 오묘해를 예. 아 그리고 4부에 또 휘인 씨 라이브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 팬분들 휘인 씨가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어요. 저 이거 오묘해를 준비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거 우리 팬송 이게 라비 씨가 작곡하고 휘인 씨가 작사한 그때 네, 같이 네. 아 맞아 같이 만든 곡이 오늘 4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임명환님이 라비 사장님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때요? 요즘에 근데 밥 먹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 네 근데 예전에 이제 고기도 같이 먹었었고 예. 저 이제 스케줄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항상 빠짐없이 오거든요 오빠가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맛있는 간식도 많이 사주고 그래요. 네. 제가 마카롱을 한 세 번 사갔는데 그 얘기 언제까지 할 건데 오늘까지 이제 그만해요. 마카롱 얘기 그만해주세요. 라비씨 다음에는 혹시 원하는 거 있으면 마카롱 말고 앞으로 뭐 케이크를 사다 달라 뭐 이런 거 뭐 또 뭐 있어요? 그 초콜릿을 사다 달라 타르트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타르트? 타르트 우리 오늘 휘인씨가 케이크 제 생일이 내일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휘인씨가 생일로 케이크 사가주었어요. 휘인씨 진짜 어,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휘인 씨 그 영상 보다가 팬사에서 너무 귀여운 모습 많이 봤는데
여러분 덕분에 이번 앨범 활동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했다 이런 멘트 들었거든요. 활동하면서 뭐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제일 행복했던 점. 일단 앨범 준비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분위기도 좋았고 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오빠나 뭔가 회사분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완성도 높은 앨범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 라비 씨한테 가장 고마웠던 점, 제일 고마웠던 거. 다 고마웠지만 제일 고마웠던 점.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마카롱 사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만해요 이제 마카롱. 아유, 그리고, 정말 너무하시네. 예. 그리고 저는 솔직히 진짜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이번 앨범 준비 과정 속에서 다 너무 고마웠어요. 모든 게. 네. 진짜 하나하나 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맙고 그냥 일단 같이 이제 함께 하자고 해준 것도 너무 감사했고 사실 라비 씨는 존재 자체가 예, 감사해요. 아유, 진짜 제가 정말 모신 거죠. 감사드립니다. 그 휘인 씨 오신다 그랬대. 예, 네, 어땠어요? 바닥 열심히 닦아놨어요. 레드카펫 어디서 사야 되지? 아니 진짜 휘인 씨 딱 계약한다고 했을 때 온다는 그 조짐이 보였을 때 어땠습니까, 라비 씨는? 사실 느낌이 처음 만났었을 때는 마음이 안 열려 마음이 많이 다치고 굳게 닫혀 있구나. 왜냐면 낯가려. 휘인 씨 낯가려요. 그녀는 네. 지금 약속이 급한 것 같아요. 휘인 씨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엉덩이를 한 반 정도 떼놓고 영원 없이 영원 네, 반 나가고 첫 미팅 때 이제 나가서 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녀는 마음이 많이 닫혀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휘인이는 사실 그날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예. 너무 긴장하고 그치.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뭐 재밌게 뭐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아, 근데 뭐 휘인이가 이제 온다는 예.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 저는 너무 기뻤죠.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는 이제 아티스트고 하니까 뭘 같이 해보면 좋을까 뭔가 그녀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예. 꼼꼼히 캐치해봐야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네, 라비 씨는 이게 빈말이 아닌 게 어떤 아티스트와 작업을 할 때 제가 에일리 씨 앨범도 들었잖아요. 에일리를 생각하면서 쓴 게 너무 보여요. 그 앨범을 들으면 휘인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전혀 다른 컬러로 정말 휘인한테 맞춤형으로 그 노력을 했다는 게 음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게 정말 너무 라비 씨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최고의 사장님. 최고예요. 최고의 사장님입니다. 예. 아,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말씀 길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이게 네. 오메회를 못 듣겠네. 아~ 그래서 이거 4부로 저희가 넘기고요. 네네. 4부로 뭐 넘기고. 방금 최고의 사장님이라 했는데 최고의 사장이라 했는데 이게 나 때문에 노래 수로 됐어. 아 정말 휘인님 너튜브 구독자 10만 명 돌파 축하드려요. 시장님 실버 버튼. 아 저거 너무 좋더라고. 그 약간 브이로그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막 전주 그리고 어머님 자주 출연해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진짜 최고 너무 유머가 있으시던데 어머님이. 구독분들이 정말 엄청 많으신데. 네.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한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컨텐츠. 컨텐츠다. 네. 일단 휘인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제 채널이 뜨고요. 뭐 약간 오피셜한 뭐 앨범에 대한 뭐 컨텐츠들도 많고 제 이제 브이로그 일상이나 뭔가 저의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아주 재밌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휘인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잠깐만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라비 휘인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휘인 씨 라이브를 들어볼 텐데 선곡부터 너무 감동입니다. 이 곡을 선곡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일단 오늘 이번 이제 저번 주로 제가 이제 활동이 이제 끝이 났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활동 후에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여기서 이제 또 팬들을 위한 또 노래를 좀 들려드리면 아마 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네, Leather Filled with Light라는 곡인데요. 이거 저 궁금한 게 멜로디가 먼저 라비 씨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가사 휘인 씨가 먼저 나오고 멜로디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멜로디에 이제 휘인이가 밴드 생각하면서 가사 쓰고 먼저 쓰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열심히 썼어요 가사를. 그래서 너무 딱 나왔는데 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사 너무 잘 썼죠. 예.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죠. 여기에 내가 멜로디만 잘 또 같이 붙여주면 되겠구나. 네, 근데 사실 휘인이는 이제 같이 뭔가 작업을 하고 하면은 또 워낙 잘하잖아요. 그래서 막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되게 그게 뭔가 편안하면서도 너무 잘하니까 그게 약간 저도 같이 작업할 때 뭔가 짜릿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딱 그 같이 뭐 휘인이가 녹음을 하거나 뭘 할 때 오는 그런 어떤 뭐랄까 재능들이 너무 느껴지니까 저도 되게 재미있게 작업하는 것 같아요. 이거 리허설하는 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냥 팬들한테 본인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읊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곡이어가지고 우리 팬들이 이 가사를 집중해서 우리 휘인 씨 라이브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을 오늘 특별히 멋지게 예, 준비했으니까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박수로 청해 볼게요. Let's go. 불러도 우리 휘인 씨는 살려냈지만 이렇게 또 본인이 가사를 쓰고 팬들한테 팬송을 부르니까 더 예 뒤졌당 마음에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좋은 곡입니다. Red Velvet with Light라는 곡인데요. 그래서 레필라로 여기에 이제 빛은 휘인 씨를 뜻하는 겁니다. 네. 휘인 음색 최고야 정주현님 6126님이 레필라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노래로 듣는 느낌이라 너무 좋네요.
좋네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예. 그 트랙 비디오 속에 그 바닥에 깔려 있는 편지가 혹시 네. 직접 그 무무들한테 받은 편지가 맞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걸 그대로 다 네. 아, 영상에 이제 담았으니까. 예. 아니 라비 씨는 이번에 뮤직비디오에 네. 그 회전목마 예, 네, 또 네. 그리고 이게 정구를 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네, 터지, 네, 불이 네. 터지잖아요. 네, 네, 굉장히 맞아요.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그게 촬영할 때 위험하진 않았는지 어쨌든 전선을 몸에 둘러야 되는데. 네,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아, 멀쩡하더라고요. 처음에 잠깐 이거 감전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아, 전혀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 그 예. 욕조 안에 그 꽃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장면 어떻게 고생 안 하고 찍으셨는지. 거기가 이제 꽃들이 장미였었는데 이렇게 막 깔려 있고 예. 거기에 제가 누워야 되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받침을 살짝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높이가 약간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예. 힘을 빡 주고 누워 있어요. 아 힘을 빡 주고 누운 거예요? 네,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릴렉스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편한 척 하고 있었어요. 아 그 사실은 거기 안에 받침이 뭐가 들어가 네, 있었군요. 네, 네, 네. 그 생화였나요? 생화? 생화였나? 아니 왜냐면 생화였을걸요? 제가 왜 궁금했냐면 휘인 씨 뮤직비디오에도 욕조에 맞아요. 꽃 막 맞아, 들어가고 막 여기 맞아. 꽃 머리에 네. 막 쓰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게 너무 씬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아니 이 회사에서는 아, 이 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나보다. 똑같이 꽃이 있었거든요. 네. 욕조에 맞아요. 그 씬 찍을 때 네, 어땠어요? 그 씬 찍을 때 휘인 씨는 저는 그때가 이제 거의 20시간 넘게 경과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졸았어요. 이렇게 기대서 침대 침대처럼 너무 잠아가지고 꽃침대였네. 아, 근데 얼굴도 안 붓고 너무 예쁘게 나왔던데 그때는 생화였어요? 네 생화랑 조화도 섞여있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생화였어요. 근데 여러분 휘인씨 뮤직비디오 검색해서 한번 봐주세요. 꽃이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한 10,000,000원은 들어갔을 거예요. 진짜 꽃이 너무 많아. 맞아.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그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꽃이 주는 그 힐링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 여러분 그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라비 씨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별 어려움 없었습니까? 제일 좀 고생했다거나 인상적인 씬? 사실 뭐 이제 뮤직비디오에 이제 강혜원 양이 예. 나와주셔가지고 또 이제 같이 뭐 연기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예. 사실 저도 뭐 이제 드라마 타이즈 있으면 항상 되게 걱정되거든요. 그치. 발로 할 것 같아가지고. 아, 연기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다행히 뭐 막 뭐 대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네. 보니까 그리고 막 크게 막 이런 변화가 있는 그런 연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좀 피곤했는지 감독님이 저한테 눈 좀 똑바로 떠주세요. 메이저 형이 저한테 갑자기 흰자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했네. 그 옆에 아유 그 연기할 때 그 흰자가 너무 보이면 어떡해요. 아유. 제가 저는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눈이 제대로 안 떠지고 있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너무 뮤직비디오 촬영이 길어가지고 여러분 뒤로 가면 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이제 갑자기 연기에서 생각났는데 오늘 잠시 후에 바이러스 듣겠지만 네. 거기에도 백허그 장면과 또 양손을 서로 잡고 있고 아니 그리고 이게 있더라고. 무릎 위에 라비 씨가 누워서 아 그거 진짜 그거 뭐야 그거 세 개 중에 그거 세 개 중에 어떤 신이 제일 오래 걸렸습니까? 어떤 신이 제일 오래 걸렸냐? 네 시간이 그래도 아무래도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라비 씨? 저는 이게 어렵지. 세 개 다 어려워요, 뭐가? 사실. 백허그도 어렵고 아이 컨택하고 양손 잡는 것도 어렵고 무릎을 뱉으라니까 허벅지를 머리를 베고 있더라니까 뭔데? 라비 씨가. 자,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아, 다 막 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중에서 다 어려운 거 세 개를 다 넣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근데 이게 또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아이 컨택이 제일 어렵지 않아요?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아이 컨택이 조금 양손 잡고 아이 컨택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눈을 보는 척 다른 데를 보게 되더라고요. 관자 이거 약간 옆을 봐야 돼요. 아 그게 좀 어려웠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애정 씬을 더 찍었는데 편집이 됐나 전 사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왜냐면 라비 씨가 NG 많이 났을 것 같아서. 아니면 찍은 거 다 나간 거예요? 거의 뭐 그 정도 딱 찍었었어요. 뭔가 더 막 있진 않았고 뭐 찍고 드러내고 이런 거는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여러분 그런 연기 씬들이 또 있으니까 예, 네. 바이러스는 여러분 잠시 후에 저희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저도 네. 이 곡 좋아해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11곡이 수록이 돼 있지만 그 곡에서 타이틀곡과 이제 바이러스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으로 오늘 꼭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예. 자, 제 생일이 내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 축하송을 좀 사실 래퍼한테도 축하송을 듣고 싶고 우리 휘인 씨한테도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생일송을 부탁드렸는데 아니 라비 씨가 동요를 생각하신다 그래가지고 저 너무 의외인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보통 뭔 동요가 있어요 생일 축하에?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긴 합니다. 아 그거예요? 아, 아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아 이거 들어야지. 왜냐면 이게 라비 씨 또 래퍼들이 노래하는 거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아유, 예 그러면 그거를 네. 동요니까 예 귀엽게 불러주시는 건 어때요? 귀엽게요? 네 귀엽게 그걸 짧게 불러주세요. 중간에 스컬스컬을 넣어요. 스컬스컬. 아 그럼 휘인 씨가 스컬스컬 넣어줘요. 맞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두 분 콜라보로 두 분 콜라보로 오케이. 예 제가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생일 축하송 부탁드려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연 누나 생일 축하합니다. 예예 yeah, 예. Yeah, yeah.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왜냐면 사실 누나. 이런 영상 저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영상이 남죠. 아 영상이 남아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 휘인 씨, 네? 휘인 씨는 어떤 곡 한 두 소절 세 소절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네. 살짝 짧게 한번 불러볼게요.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아니 근데 어떤 곡 불러주실지 공개 안 하고 부르는 게 더 좋을까요? 네. 네네. 어 그러면 제가 영상 찍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저의 네. 생일 축하송 휘인 버전입니다. 큐. 2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소연은 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정확히 1분에 딱 맞춰가지고 아 진짜로? 오. 정말 너무 센스 근데 진짜 겨울에 태어난 하는데 마음이 벌써 앞에 동요가 생각이 안 나. 아 밀렸어. 이겼다. 아 이겼어요. 그게 맞아. 아 근데 진짜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라비 씨가 또 바로 이어서 생일이에요. 축하 맞아요. 축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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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아 생일에 혹시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음악 방송 잡혀 있으려나 어때요? 음악 방송은 아닌데 아마 뭐 콘서트 연습인 것 같아요. 아. 네, 있어가지고 중요하지 중요하지. 그럼 뭐 촬영 있는 것 같던데요. 아 그러면은 콘서트 준비하면서 네. 케이크를 자르셔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뭐 해주지 않을까요? 뭐 댄서들이나. 아 그러면은 이런 네. 것 좀 얘기해줘요. 우리 스태프들도 준비하려면 너무 이게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나는 그냥 요쪽 뭐 케이크면 케이크 아니면 난 마카롱이면 마카롱 아니면 난 이런 걸 좀 원한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하기가 좀 손쉽죠. 저는 뭐 그냥 케이크랑 예. 뭐 사실 막 선물 같은 거는 괜찮고 예. 그냥 뭐 긴 케이크랑 뭐 메시지? 아 메시지. 네, 평소에 저한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 같은 거가 궁금하긴 해요. 아 근데 뭐 생일을 비밀로 다섯 줄인데 다 욕이야. 컴플레인. 컴플레인 한 바닥 이만큼. 평소에 하지 아, 못했던 그것도 괜찮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좋죠, 좋죠, 좋죠. 아, 그러니까 평소에 못했던 우리 랍 사장님한테 못했던 말. 아 그러면 휘인 씨, 네. 아 내가 이런 건 너무 고마웠는데 그래도 사장님 요거는 조금 요거 조금 배려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짧게 하나 남겨주세요. 뭐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요거. 일적인 건 전혀 없고요. 어, 없고요. 어. 얼마 전에 이제 영통을 걸었어요. 저한테 영통.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이런 거 밥 먹으면서. 예. 근데 아, 뭐 저랑 눈을 안 마주치고 계속 자기 피자만 보더라고. 아하, 영통을 왜 걸었어 그러면? 네, 저 이제 휘인 팀이랑 같이 먹고 있었는데 네. 휘인이가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 네. 네, 전화를 해가지고 네. 딱 피자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네. 뭐야? 피자 왜 보여줘? 그래서 내가 너가 이거 싫어한다던데 그랬더니 맞아. 이렇게 또 휘인이 말투로 대답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자를 막 먹었대요. 오빠 근데 왜 영상통화 걸어놓고 날 안 봐? 그래 그치 피자만 보더라고. 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먹으면 계속 피자만 왜 싫어하나 궁금해가지고. 아니 사실은 영상통화가 어쩔 때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영상통화 계속 걸어도 괜찮겠어요 휘인씨? 네 괜찮아요? 네네네. 아, 휘인씨는 휘인씨 영상통화 계속 걸어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언제 새벽 1시도 괜찮아요? 휘인이 새벽에 자주 연락 와요. 아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라비 씨 생일에는 예, 평소에 못다 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예, 찍어가지고 주시면은 라비 씨한테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듣고 올게요. 라비 1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바이러스 이번 앨범의 수록곡이었습니다. 네. 예. 바이러스 들으니까 잊지도 않은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고 싶네요. 상상이에요, 상상. 맞아요. 오신영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0735님 휘인이 오늘 음원 차트 판매 집계 8만 장 돌파. 이거 중요한 감사합니다. 거 말씀드릴게요. 2022년 여성 솔로 아티스트 판매 1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8개월 정도가 남아있지만 2022년이 1등이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면 1위가 쉽지 않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팬들한테 감사 인사. 네. 일단 진짜 어떤 표현을 가져도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거에 또 힘입어서 또 계속 좋은 음악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정말 커리어 하위. 예, 정말 축하드려요. 이 아티스트 판매 1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성 솔로 쉽지 일이죠, 않아요. 진짜. 대단한 거고요. 우리 라비 씨는 25일, 26일, 27일 계속 그 콘서트 있잖아요. 맞습니다. 첫날 게스트가 휘인 씨라고 라인업 봤는데 맞아요. 마지막 날이 에일리 씨였나?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중간에 북극등. 예, 북극등. 예, 그래서 미리 북극등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휘인 씨가 재연해 주고 계세요. 네. 아, 이번 콘서트는 이러이러한 게 좀 다르다. 뭐 특별하다. 포인트 하나 알려 주세요. 사실은 제 기존 공연에서 이제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춤 어떤 이런 퍼포먼스보다 라이브에 조금 더 네. 이제 집중되어 있는 공연이었으면 왜 이렇게 저일까요 지금? 준비가 아직 되어 있으면 지금은 좀 새 안무도 너무 많고 네. 제가 사실 그동안 못 보여드린 노래가 너무 많아요. 네. 한 2년 한 3년 전부터 네. 제가 콘서트를 이제 그 첫 날 보면은 전 공연으로부터 1095일 동안 못했대요. 아, 예. 약간 이제 드디어 다시 뭔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그 자체로도 감사한데 볼거리랑 들을거리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비 콘서트 검색해서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휘인 오묘해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야 듣네요. 이게 3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라비 씨 또 얘기 길어져가지고 못 듣고 좀 전에 광고 전에 또 띄워드리려고 그랬더니 또 라비 씨가 또 콘서트 또 우리 홍보 때문에 또 못 듣고 드디어 예, 이 곡이 나가게 됩니다. 아이고 제가 사랑하는 노래예요. 오묘해. 아, 이 곡 나가야 우리 저작권 통장 돈 들어가는 거 알죠? 이거 예, 1절 이상 나가야 돼요, 라비 씨. 아, 오늘 오랜만에 저랑 함께 했는데 휘인 씨 못한 얘기 없어요? 아 못한 얘기는 없고 저도 이제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너무 좋았고 같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요. 케이크와 또 좋은 노래 선물 정말 최고예요. 감사드리고 라비 씨 오늘 네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오랜만에 뵀는데 또 누나 생일이셔가지고 예. 직접 축하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 정말 두 분의 목소리로 축하받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나 진짜 너무 행복하고 무대 앞으로 또 챙겨서 볼게요. 여러분 위너 많이 네. 검색해 주시고 콘서트 네,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